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이뤄집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죠.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진준 기자입니다. 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온 아이가 차를 보지 못하고 자세를 낮춥니다. 후진하는 차량 역시 이를 눈치채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아이가 차 밑에 깔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지만 아이가 순발력을 발휘해 기어나오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험 사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한 화물차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 앞까지 내려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차량은 아이와 충돌하고 맙니다. 도로 위의 아이들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감속 운전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아이들로 인해 충돌하는 사고를 비롯해 신호기가 없는 보도에서 감속 운행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이제 등하굣길에 많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교통사고 건수 자체나 부상자 수는 들쑥날쑥한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가 좀 돌발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위험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가장 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전체 사고의 40.3%를 차지했습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일명 세림이법을 시작으로 태호 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시행에 들어간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서울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720여 곳.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변화들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아이들도 시야의 제한을 받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갑자기 뛰어들고 달려드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방어 운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고 가야 하는 이제 법안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네, 그래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스쿨존이니까 꼭 일시정지는 필수로 하고 가셔야 하겠고요. 이제 천천히 달려야지 운전자도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의 대비가 가능할 것이고요. 여기서 잠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영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위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할까요? 모든 차량 운전자는 통학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와 정차 모두 하면 안 됩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감속 운행, 파란불이 켜졌다고 생각하고 일시 정지 후 출발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와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잊지 마세요.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